좋네요. 근데 지난번에 쇼핑한 걸로 모자랐어요? 나 쓸 거 아니네요. 오경자 씨 선물 고르는 거예요.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외출 한번 모시고 나갈게요. 무리가 되는 건 아닐까요?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한두 시간 정도는 괜찮대요. 오랜만에 외출하시는데 꾸며드려야죠. 변호사님도 한번 골라보세요. 안목 있잖아요. 이거 변호사님이 산 거니까 변호사님이 직접 어머니 드리세요. 됐어요. 변호사님이 드리세요. 예? 뭘 놀래요. 어머니 드리라니까요. 혹시 홍유찬 변호사님이 얘기했어요? 아니요. 아버진 의뢰인 비밀 절대 딸한테 얘기 안 해요.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? 병원비 다 내주고 그렇게 질색하면서 신강은행에 복수해주고 붕어빵, 잉어빵 구별법 똑같이 알고 누가 봐도 오경자 씨 아들 아니에요? 나요. 남의 집안 문제 관여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. 한 번만 오지랖 좀 부릴게요. 어머니한테 빨리 말하는 게 어때요? 변호사님이 안다는 거요. 정말 얼마 안 남으셨어요. 어머니에게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잖아요. 저한테 말했죠. 후회는 살아서 겪는 최고의 지옥이라고. 그 말이 맞더라고요. 부디 변호사님은 그런 지옥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